안녕하세요. 시청관 작심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유튜브 라이브 빠짐없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구피 키우기 보통맛. 보통맛에서 약간 센 맛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해보시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 취미가 불타오를 때, 필요가 느낄 때 다 따라해보시면은 큰 도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구피 키우기 순한밭 영상을 찍었었을 때는 정말 그냥 아무 구피나 집어넣고 훅 예쁘당 새끼 잘라 딱 요 정도로만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달라요. 고정구피.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 엄마 아빠랑 똑같은 새끼가 나오는 구피,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는 게 뭐 알비노 플레드, 뭐 알비노 블루 토파즈, 뭐 블루 글라스, 되게 다양하잖아요 구피가.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고정 구피를 고르실 때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종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솔리드 타입을 권하는 게 이 패턴 구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글라스, 모자이크, 자 이런 무늬가 있는 구피들은 사실 굉장히 키우기가 힘들다라기보다는 키우는 건 다 똑같아. 어차피 뭐 먹고 자고 막 태어나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제 그런 모양을 갖고 태어나는 거를 선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진짜 분양 목적이 아닌 자기 순수 취미, 이거 진짜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블루글라스하고 모자이크 같은 거 계속 하긴 했었는데, 이게 저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새끼를 받으면은 진짜 손님한테 보낼 수 있는 게 몇 마리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 새끼를 많이 받아가지고 부모 계시랑 똑같은 새끼를 많이 받아보고 싶지, 막 100마리 새끼를 받았는데 막 건지고 나니까 5마리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솔리드 계열, 딱 단색 구피 이런 걸 권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사장님 알비노는 약하지 않나요?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진짜 똑같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맞아,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 취약하거나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주셔도 물고기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게 알풀이잖아요. 수족관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있는 게 알비노 플레드예요. 근데 이게 정말 퀄리티가 1부터 100까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정말 한국에서는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구피가 딱 알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좋은 걸로 한다라기보다는 아 고정 구피가 이런 맛이다 하고 접근하기에는 알풀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알풀 어항이거든요 이게 다. 근데 고정 구피를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 수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제가 처음에 먼저 보여드렸던 순한맛 영상처럼 그냥 키우시는 것도 사실 뭐 무방하고 뭐 그걸로 재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면 좋은 건데, 좀 더 하드하게 열심히 하고 싶으시다면 암놈 순놈을 나눠서 키운다든지 새끼를 또 따로 빼보고 암놈 순놈을 따로 구분해놨다가 마음에 드는 암놈 순놈을 교별을 시켜보고 이렇게 키워봤더니 부모개체랑은 또 어떤 게 좀 더 좋아졌다 모자라졌다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자기만의 구피 만드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런 거에 앞서서 일단은 새끼 키우는 노하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구피가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45큐브에 두 자강폭에 막 구피 막 500마리 빠글빠글 이런 게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구피를 과밀하게 키우는 거는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솔직히 이게 그냥 빠글빠글해서 예쁘다는 거지 구피 자체를 위해서라면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피가 그렇게 많았으면 진작에 분양을 보내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만약에 수족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집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순수 취미로 한다면은 요 30, 45, 45, 30배럭에다가 딱 한 세 쌍 정도만 키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분양을 보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애들만 계속 킵을 하고 나머지는 누굴 나눠주든지 분양을 했을 거야. 여러분들도 물고기 분양을 해가지고 물고기한테 투자한 돈을 그대로 다시 회수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야 이제 또 다음 좀 더 좋은 개체도 사고 저희 매장에 오셔서 또 물건도 팔아주시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너무 이렇게 돈 쓰는 취미라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키워서 남들한테 분양도 좀 해보고 더 좋은 건 내가 뽑아서 가져보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끼를 받아놓으면 여러분 부화통에서 한 2, 3주 정도는 키워요. 이게 물론 수조 안에다가 풀어놓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구피 많이 하시는 형님들 사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요만한 작은 데다가 딱 새끼만 풀어놓고 먹을 양의 만큼만 먹이를 주고서는 계속 키우고서는 마음에 드는 애들만 키우시고 나머지는 건전에 버리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조그만한 케이지 안에서 키우시다가 합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데, 저는 사실 뭐 케이지 쌓을 여건은 안 되고 그냥 부화통 같은 거 걸어놓고서는 부화통 안에서 좀 하드하게 먹인 다음에 어항으로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좀 더 넓은 부화통으로 이동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항 안에다가 바로 새끼를 풀어버리잖아요. 치어 어항이라고 여러분이 큰 수조로 마련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애들을 서울역에다 풀어놓고서는 치킨 한두 마리 던져주고 찾아서 먹어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권하지는 않고 부화통 안에서 좀 하드하게 먹여서 좀 잘 먹인다
애들이 먹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먹으려고 엄청나게 막 기를 쓰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권하고요. 자, 새끼 때 딱 태어났었을 때 지렁이 한 번 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안 하시는 형님도 있고 이거 안 해도 잘 되는 것도 맞는데 하면 더 잘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보통 수족관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와, 여기 구피는 왜 이렇게 튼튼해요? 여기 구피는 왜 이렇게 빵이 좋아요? 왜 이렇게 힘차요? 그중 이유 하나가 분명히 어렸었을 때 실지렁이를 먹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어 때 실지렁이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한 번만 주면 돼. 요만큼만 줘도 돼요. 요만큼만. 어차피 막 다 뜯어먹거든요. 금방 없어져요. 이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브라인 슈림프를 주셔야 되는데, 뭐 브라인 슈림프의 중요성은 사실 말하면은 뭐 입이 아프죠. 정확히 말하면 브라인 슈림프에 있는 난황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난황은 얼리면 터져서 유실이 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이는 걸 권장을 하는 거고, 물론 냉불을 먹여서 잘 된다는 형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차라리 생부 먹였으면 더 잘 됐었을 거예요. 냉부 먹이지 말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브라인 슈림프를 먹이는 이유는 난황을 먹이려고 하는 건데, 요 난황이 터져버리면은 주는데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냉부 먹여서 잘 된다고 이렇게 막 자꾸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시는 분이고, 그걸 이제 넘어서고 싶으신 분들은 생브라인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먹이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브라인 슈림프를 먹일 때 여러분, 그 유튜버 중에 열대어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요걸 써가지고 제가 이제 받아다가 저도 써봤더니 굉장히 좋아서 저도 지금 요걸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브라인 슈림프 급역이에요. 이 안에다가 수조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안에다가 브라인 슈림프를 주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톡톡톡 뽑아먹는 건데, 이거를 제가 써봤더니 굉장히 활용도가 좋았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항에다가 무슨 영양 강화한다고 비타민 같은 거 어항에다 부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균제 어항에다 부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비타민은 분자가 크기 때문에 피부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냥 물에 뿌려둔다고 아가미를 통해서 흡수가 되거나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은 무조건 경구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막 약밥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고 비타민을 항상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라인 슈림프를 줄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브라인 슈림프를 넣고 비타민을 한 숟가락 지금 때려 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고기가 직접 입으로 계속 톡톡톡 뽑아 먹거든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물에 들어가면 유실이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애들이 계속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고기한테 먹이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약밥 영상을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구피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구피한테 정말 좋은 것만 주겠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은 정말 열대어 퀄리티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딱 사왔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수족관에서 그냥 막 도매받아온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소매로 사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족관 개체보다 훨씬 더 통통하고 탱탱하고 힘찬 구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구독자 식구분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게, 내가 큰맘 먹고 좋은 구피를 가지고 왔는데 죽으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걱정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번에 35만원 주고 사온 C타입 구피가 순놈이 죽었어요. 마음은 아프지. 근데 저는 제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새끼도 못 받았어 저는. 원래 리본이 새끼밖에 좀 힘들거든요. 근데 원래 다 이런 게 취미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처럼 막 비싼 거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근처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고정 구피들 저렴한 것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한번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물고기들이 사왔었을 때, 분양 받아왔었을 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역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피 검역 영상 제가 많이 찍었는데 뻔하잖아요. 뭐 네오테라에다가 1시간 집어넣어놓고 마지막 프라지칸텔로 4분 마무리, 요것만 해놔도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위험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조금이라도 아프잖아요. 특히 구피가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일단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항생제에다 1시간 담궈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애지간하면 네오테라로 다 애지간하면 다 잡히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잖아, 말 그대로. 어떤 병에도 그냥 넣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생제.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약도 좀 상비약 정도는 준비를 해두시고 출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저는 애지간하면 그냥 무조건 저희 매장에서 그냥 구피 받아가면 좀만 좀 차 타고 한 5분 10분 더 가셔서 약 사가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2만원짜리 약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피를 막구피 같은 거 도매 받았었을 때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제 장사 수입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처음에 이제 뭐 고정구피를 어떤 걸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지, 그리고 검역, 먹는 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암수 구분해갖고 따로 키워보고 내가 갖고 싶은 딱 3, 4쌍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좀 분양을 해가지고 뭐 공짜 분양을 해도 되고 저렴하게라도 분양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여과기도 다시 사보고 이런 거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면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기가 벅차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사실 보통 귀찮은 일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브라인 슈림프를 거의 지금 365일 중에 355일 정도는 늘 끓이고 있고, 이것도 일이고 어차피 손님들한테 나갈 고기지만 매일 비타민, 생균제, 항산화제, 치어 때 실지렁이 한번 무조건 주고 있고, 그리고 어항 나눠서 키우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보통 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셀리야, 왜 그래? 제가 간식을 줬더니 자꾸 간식 물고 다니면서 어디다 놔야 되나 찾고 있나 봐, 이 강아지가. 다 먹으면 또 줄 텐데, 저기 다. 아무튼 여러분, 이 정도만, 이것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만 모두 하셔도 굉장히 구피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물고기 키우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실 거고 많이 트이실 거예요. 이 정도만 하셔도 이야, 물고기 키우는 게 이렇게 쉬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제 이런 거를 하시면서 좀 자신이 있으시면은 패턴 구피도 해보고 다른 구피도 좀 해보시면은 이제 막 어항이 막 처음에 막 두 개였던 게 막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막 열 몇 개가 되고 저처럼 막 집에다가 막 40개씩 깔아놓고 이러다가 이제 아, 내가 물창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환승 이루지 마세요.